반갑습니다. 네. 네. 한번. 네. 몇 살? 저 이제 12살이요. 12살. 저 15살. 아, 혹시 본 적 있어요? 아니요. 더 열심히 해야겠다. 최선을 다할게요. 삼촌이 몇 살 같아 보여요? 32살이요. 아니, 오빠가 몇 살 같아 보여요? 32. 뼈를 맞은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가수고요. 유튜브도 하고 있고. 유튜브 좋아해요? 네. 좋아하는 유튜버 누구 있어요? 액괴 같은 거 많이 봐요. 혹시 뽀연욱은 모르죠? 네? 아, 죄송합니다. 네. 네. 삼촌이 노래를 한 곡 불러줄 건데 이 곡이 그 사랑 노래예요. 사랑이 뭔지 알아요? 네. 사랑이 뭔데요? 여자랑 남자랑 하는 거예요. 여자랑 남자랑 하는 게 사랑이죠. 네. 맞아. 여자랑 남자랑? 그쵸. 그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사랑을 하는 알콩달콩하게 귀여운 사랑을 하는 그런 노래예요. 오후오후라는 곡인데 좋아해 본 사람 있어요? 네. 막 좋아하는 사람한테 막 예뻐해 주고 싶어 하는 그런 노래예요. 네. 한번 들어보고 어떤 노래인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? 네. 좋습니다. 그럼 한번 불러볼게요. 네. 나에게 어울릴까봐 하나 샀어. 좀 늦었지. 네가 좋아하니. 어땠어요? 들어보니까? 음이 되게 높은 노래인 것 같아. 그 뭐 사랑스러운 노래다, 귀여운 노래다 이거 말고 음이 되게 높은 노래 같아요. 네. 그렇구나. 오고오고라는 후렴구가 네. 되게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. 오, 오늘 어땠어요? 노래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머릿속으로 그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? 마지막 말 뭐 해야 되지? 아니요? 아, 귀엽다. 나중에 또 봐요. 네. 안녕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널 만나게 된 것 처음부터 정해져 있던 것만 같아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랜만이에요. 오늘 제가 좀 더 좀 잘생기게 해왔는데 혹시 아직도 32살 같아요? 네. 네요. 열심히 관리해야겠다. 네. 네. 그 오늘 두 번째 모였는데 오늘은 뭐 할 거냐면 가수 뽀선이의 오구오구를 저번에 들었는데 오구오구해 기억나요? 네. 네, 이번에는 율동을 가르쳐 줄 거예요. 그래서 같이 율동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 하나도 안 어려우니까 한번 같이 간단하게 좀 한번 배워볼게요. 네. 오구오구해. 오구오구해. 그리고 두근두근은 두근두하기도 해. 오, 뭐야 왜 이렇게 귀여워. 내 곁에 있어줘. 지금처럼 웃게 해줄게. 어구어구해 어구어구해 두근두근하기도 해. 널 보면 새로운 나를 알게 돼. 이런 내 마음을 몰라도 돼. 너는 그냥 곁에 있어줘. 난 단지 너 하나 묘진 난 단지 너 하나.